뭐였지 우리 사두조리왕. 얼마에 했죠? 지금 150. 150에 250. 마사지 100까지. 맞아요. 250. 마사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얼마? 200. 마사지 다음에 260. 오, 그게 싸게 한 편? 마사지다? 하나 남았습니다. 산후조리원 선택할 때 이건 꼭 봐야 된다. 있나요? 밥이요. 저 남편밥. 남편밥이 나와? 안 나와. 신청해야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신청해서 주는 데가 있을 거고 안 나오는 데 안 나오는 데이긴 하는데 가끔 남편이 와서 자고 가거나 그럴 때 뭘 먹을 수가 없잖아. 좋지. 병원은 밥이 나오잖아, 그쵸? 맞아. 병원은 신랑 거 신청하면 나오는데 조리는 안 나와. 조리는 안 나와. 나온 데도 있고. 밥 맛있었어요? 전 제일 맛있어요. 뭐가 나왔는데? 미역국만 나오는 거 아니야? 미역국은 매일 나와요. 근데 원래 빨간 김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? 아, 얘기하는 게 나은가? 먹었어. 확실히 미역국이 좋은 거 같아. 변을 되게 좋아. 아, 그렇다고 하네. 난 진짜 잘하고. 그래서 산후 때 이제 미역국을 먹으라는 게 그런 것 때문인가 보다. 이게 또 변비가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. 임신 때부터. 그래, 임신 때부터 변은 안 나와. 철분제 먹고도 변비 걸린 사람 진짜 많아. 나. 철분제. 확실히 효과 먹은 거는. 미역국. 근데 다들 미역국 짱이라 그러더라고요. 확실히 미역국이 모든 몸을 회복시키는 데 좋은가 보다. 2순위는 없어요? 밥이랑 또 뭐? 마사지. 마사지. 마사지가 1인 것 같아. 맞아, 다시 바뀌어. 아, 밥이야. 그래. 그래. 근데 마사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잖아요. 그 서비스 해주는 거 있잖아. 아, 몇 번 무료한 거. 그걸 받아보면 딱 아는구나. 후기 많이 보시고. 근데 후기도 맘솔리 올라오고 후기는 다 사기예요. 망감패. 후기 읽어보면 뭔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네. 마사지가 좋아요. 원장님이 정말 친절한 친정엄마 같아요. 우유 조율을 너무 잘 알려주세요. 요거 내게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러면은 이거는 합치합니다. 이제 아니야 분유캔더 몇 바퀴 움직일 수가 있다. 저희 집도 나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애기 봐주신 선생님 둘이 싸운 거야. 엄마들이 눈치를 보는 거. 확실히 그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 같아. 중요한 거 같아. 사전에 꼼꼼하게 한번 수거할 때 대신 준비를 하고. 그러면 밥, 그 다음 마사지, 마지막 하나는? 수유. 아, 수유하라고 전화요? 전화와요. 전화하는데 잘 안 하고. 무시? 아니 그런 얘기 들었어. 진짜 가서 수유국 다 무시하라고. 맞아. 어떻게 치료하는 거 계속 주변에 선배가? 육아 선배가? 근데 절대 못 하거든. 자려 그러면 전화 엄마 다 치세요 이러고 끊거나 내가 안 나간다 그래도 주변 엄마들 다 가니까 그렇지. 그 안 할 수도 없고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면은 쓸데없는 모성애 갑자기 발휘하면서 내가 힘들어서 해줘야지 잘 매겨야지 이러는데 이제 엄마 수유국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럴 필요 없다. 푹 쉬어라. 2주 동안에 수육을 안 받고 저 엄마는 애를 안 받아. 이런 거 하니까 왜? 엄마는 눈치야. 엄마 싫은 건데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모성애가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안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럴 나는 진짜 내가 정신 나왔다면 내가 받겠지. 진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. 힘든 걸 어떡해. 군인 먹이세요 하고 자는 거야.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저만 얘기를 안 하고 다녀. 지네들끼리 막 싹싹싹. 그래서 다 들리는구나.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얘기하니까 이해. 그냥 산후조리에서 이렇게 언니처럼 쉰 사람이 많이 없다는 말이잖아. 쉬어서 문제였지. 기적을 볼까요? 장단점이 있어. 장단점이 있어. 다시 집을 왔을 때 애기 기저귀를 못 갈아. 아니 근데 저 동아리 언니인데 안 샀는데 되게 저기. 아 진짜? 나는 애가 조금 더 싸면 발신한다고 갈아줘야 되는 줄 알고 정말 요만큼 애기가 원래 똥을 한 10분 싸 계속 싸. 천천히 계속 싸는 거야. 다 싸면 갈아줘야 되는 게 싫어. 아니 근데 진짜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이 있잖아. 정말
약물 들잖아. 그래서 나는 기침 갈아야겠다. 그럼 진짜 하루에 30개를. 마사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맨 처음에 가가지고 얼마였을 때 20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산전 1회, 산후 1회인가? 산전 2회, 산후 2회 이렇게 있다고요. 그게 이제 기본인 거고 막상 가면은 이제 끊으라고 하죠. 근데 거의 다 100만 원 단위 그런 거 같아요. 애초에 조련을 선택을 할 때 플러스 대를 생각하고 선택을 해주고 팁이네. 근데 진짜 다 빠졌어. 그때 딱 산후조련 들어가서 빼야지 안 그러면 살 때. 맞아. 붓기가 또 살 그러니까 보통 그 산후조련 가격에 플러스 100 정도 이렇게 생각해라. 100만 원 깨달아. 그냥 쓸 때 써야 되는 거 맞아. 결혼은 비슷하네. 솔직히 100만 원 나한테 쓰는 거 맞아. 그 정도는 써줘야지. 쓸 걸 그랬어.